안녕하십니까. 제2공방입니다. 오늘 영상은요, 지금 여기 앞에 보이는 체스 도마 공동구매 이벤트를 하기 위해서 촬영을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보이는 도마의 사이즈는요, 폭이 270에 길이가 450이에요. 그리고 두께는 50T입니다. 저한테는 작은 사이즈의 도마예요. 제가 만드는 도마 중에서는 보통 뭐이 정도 사이즈면 대짜 정도 될 겁니다, 다른 데서. 그런데 저한테는 제일 작은 사이즈의 도마예요. 보통 평균적으로 이 도마의 사이즈를 가장 많이 쓰세요. 제가 거의 공구 도마를 보통 사이즈가 다 컸어요. 뭐 300에 500, 뭐 전타임에 했던 건뭐 거의 뭐 540에 그다음에 360 정도 막 이렇게 큰 타입만 하다가 보조 도마로 쓸수 있는 좀 작은 사이즈의 도마를 좀 만들어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또 요리학원에서도 보조 도마로 쓸수 있도록 좀 만들어 달라고 주문을 해 주셨어요. 지금 50개 정도는 주문을 받았습니다. 대게집을 오픈하는 사장님께서 마침 같이 이 도마를 좀 하고 싶다고 하셔서 그 사장님도 20개, 그리고 이제 요리학원에서 30개 해갖고 50개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단가가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월넛하고 체리 체스 도마를 제가 스톱하면서 16만 원에 팔고 있어요. 그런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체리하고 하드 메이플입니다. 도마가 상당히 예뻐요. 잘 나왔습니다. 지금 특수목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가 가지고 지금 전체적으로 가격을 지금 도마 가격을 한번 상승을 할까 말까 지금 고민 중입니다. 지금 나무가 너무 많이 올라서 가져올 때마다 이건 무슨 뭐 물고기 시가라고 정해 놓은 것처럼 뭐 가져올 때마다 가격이 올라요. 그래서 제가 지금 가지고 있던 체리하고 하드 메이플로 그래서 만들었습니다. 단가는 엄청나게 싸요. 12만 원입니다. 12만 원에 이 도마만 드릴 거예요. 요번엔 거치대 없습니다. 그냥 거치대 만들 시간도 안 돼요. 지금 기존에 50개가 들어와 있으니까 가격이 너무 괜찮아서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서 관심 있는 분들은 요번 기회에 사면 좋을 것 같아서 유튜브에 올리려고 촬영을 오늘 시작을 했습니다. 개수는요, 지금 나무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또 다시 갖고 와야 되는데 다시 갖고 오면 이 단가를 못 맞춥니다.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있는 나무만 소진하고 끝내려고 해요. 근데 50개는 무조건 넘어요. 50개보다는 훨씬 더 많이 나올 것 같은데 그 이상은 몇 개가 나올지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 지금 만들고 있어요. 만들고 있기 때문에 배송은 상당히 빨리 받으실 거예요. 한 주문하시면 거의 뭐한 일주일? 일주일에서 보통 도마 만드는 시간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함침이 3일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보통 오늘 만들기 시작하면 딱 일주일이 걸립니다. 이렇게 2차 집성만 할 경우에 먼저 만든 매듭 도마보다는 만들기가 간단하기 때문에 2차 집성이면 도마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이틀, 3일에서부터는 도마가 12개씩 나와요. 그리고 지금 도마를 지금 30개는 만들어서 벌써 보내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20개 대게집에 오픈하시는 곳에 20개 하고 지금 12개가 집성이 돼 있거든요. 그럼 그거 하고 한 번만 더 집성을 하면 내일 모레면은 대게집 물건도 다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 이제 유튜브 구독자분들이 주문하는 거를 이제 그때부터 다음 주서부터는 만들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한어뭐한 30개 정도 하루에 12개 정도 나오신다고 보면 돼요. 왜 그러냐면 지금서부터 계속 집성을 하기 때문에 이틀 텀이 생깁니다. 그럼 이틀 텀이 넘어가면 그다음부터는 계속 12개씩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6월 초까지는 아마 뭐한 30개 정도 주문한다 그러면 6월 초. 근데 그 밖에 뭐 들어오는 것들은 뭐 바로 뭐 한 일주일 안에는 다 배송이 주문하고 한 일주일 안에는 다 배송이 될것 같습니다.
일단 가격이 너무 착해요. 일단 12만 원 같으면 진짜 아주 저렴한 가격입니다. 그 뒤에는 이렇게 고무발이 달려 있어요. 고무발 달려 있고 그냥 딱요 상태로만 배송이 됩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 구독자분들도 필요하신 분 계시면 하나 장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매듭 도마 전타임에 했던 이벤트를 하면서 만들었던 도마 중에 하나가 불량이 났어요. 패턴을 잠깐만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바로 이 도마입니다. 지금 랩을 씌워놨어요. 먼지가 탈것 같아서 함침이랑 다 끝났습니다. 근데 이 폭도 제가 한 칸을 자르다가 망쳐버렸어요. 그래서 길이가 제가 이벤트 했던 도마는 길이가 550인데 얘는 한 칸이 적어지는 바람에 485가 됐습니다. 길이는 485, 폭은 똑같아요. 폭은 355가 나올 거예요. 360으로 만들었는데 가공하면서 조금 날아가기 때문에 355 정도 나옵니다. 보시면 어디가 잘못됐는지 아마 보이실 거예요. 그러니까 패턴이 이렇게 가다가 어디지? 아, 여기 여기 두 개가 똑같이 가버렸어요. 이게 반대로 일자가 이리로 와야 되는데 여기는 세워진 세로로 일자가 돼 있으면 여기는 이제 가로로 일자가 돼야 되는데 이두 개가 같이 붙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패턴이 불량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도마를 지금 뒤에 요번에 깎은 316L 스댄을 깎아오면서 스댄바를 얘한테 하나 기념으로 하나 달았습니다. 이 스댄바이 2만원 쳐요, 단가가. 5천원씩 해서 4개면 2만원입니다. 근데 여기에 스댄바이 아주 튼튼한 316L 스댄바이 장착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사용하시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패턴이 이 중간에 이렇게 꼬여 있다는 거. 이 패턴 아니면 뭐 전혀 상관은 없는데 요렇게 해서 사이즈도 괜찮아요. 사용하시기 좋은 사이즈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이즈는 485에 355입니다. 요거는 15만원에 이제 패턴이 불량이 났기 때문에 15만원에 제가 특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영상 보시고 전화 주시면 튼튼하게 포장을 잘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스 도마 공동 구매 공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